오빠가 남자... 좀 닦아주면 안 돼요? 오빠는 입으로 닦아줄 수 있는데. 현아. 죽었다 진짜. 너 나를 봐봐. 어떤 느낌 들다 봐봐. 아 귀여워. 어때? 오빠가 너의 황금마차가 되어줄 수 있는데. 와 진짜 막 마이크에다 막 말하는 것이 너무 역겨워요. 아,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. 이거는 뭐예요? 남자들도 많이 궁금할 건데 물어봐도 돼? 그 미드가 몇 컵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. 아하, 네. 어, 아니, 오. 19살 통화한번 가볼까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19살. 네. 아가야, 남자친구는? 없어요. 왜 없어? 있어요. 있다고? 네. 아, 그 남자친구 어떻게 하냐. 나 그 남자친구한테 나 음성편지 하나 하면 되냐? 아, 해봐요, 해봐요. 그 해당되는 남자친구야. 어떡하냐, 오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. 가보자! 아차! 아, 진짜 정말. 에, 가자! 가보자! 간다. 어... 야, 얘들아. 이 친구야. 오늘 좀 아쉬웠지만. 내 사진 봤어. 아이 정말 반응 좋아. 그 일단은 머리 붙임머리가 딱 튀거나 붙임머리가 되게 이제 공고스러워. 지금 19살인데 고등학생이 절대 할 수 없는 머리. 벌써부터 이렇게 패션에 물이 들어가지고. 근데 한 가지 내가 말을 했지만 거울부터 닦으세요. 거울이 여기 좀 많이 좀 꼈네. 물티슈 가지고 오빠가 당장... 좀 닦아주면 안 돼요? 오빠는 입으로 닦아줄 수 있는데. 현아. 죽었다 진짜. 아, 이렇게 오글거려 진짜. 이 몸매 다리 라인, 어? 이게 거의 이제 다이어트 약간 그런 쪽에서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. 왜냐하면 아, 이 그 몸매 자체가 일단은 두 사람 다 정말 잘 빠져가지고 안에 몸매를 잘 유지하면 언제나 남자는 꼬여. 몸매는 존나 이뻐. 패션도 좋아. 키 몇 같아요? 162. 아닌데. 158. 아니죠. 몇인데 그럼? 167이에요. 오 존나 크네. 자 여러분들 이게 진짜로 얼굴 정면입니다. 야 되게 이뻐. 이건 거의 진짜 어떻게 보면 여자 스트리머 여자 약간 BJ라고 해도 믿을 만큼. 뭔 말인지 알지? 확대한 거 조금 줄여주시면 안 돼요? 좀 부끄러워. 아야야 이뻐. 이뻐서 그래. 너가 좀 크면서 내가 이대로만 컸으면 좋겠다. 뭔 말인지 알지? 저 자랑할 거 하나 있어. 어 몸매 아니 뭐 미드? 아니 말고 눈 무쌍임. 아 잠깐만 무쌍 쌍수를 안 했네. 어 쌍수를 네. 안 하고 이렇게 된 거야? 이쁘네. 네. 오 컬러 렌즈 이 새끼 말이야. 19살 때부터 렌즈를 끼고 말이야. 마지막 사진 하나 보게. 얘가 사실 이 사진보다 더 자신 있다는 사진을 하나를 더 보냈어. 아 근데 아랫게 낫지 않아요? 이건 너무 기척이 들어가지 않았나. 너 나를 봐봐. 어떤 느낌 들다 봐봐. 아 귀여워. 어때? 아 그런 컨셉을 찍은 거 맞아요. 잘 봤네. 아 나 봐봐 어때? 족 같아 안 족 같아? 뭐 손가락 안 짜요? 존나 짜. 왜요? 너 미래 너 장래 희망이 뭐냐? 저 장래 희망이요? 대학 가요 대학. 아 대학 어디? 그건 비밀이고 호텔 쪽 가요. 호텔 경영학과? 네. 호텔 경영학과면 뭔가 호텔 나중에 잘 돼가지고 호텔 비서가 돼가지고. 내가 좀 이제 네. 항상 이제 그 최고 우대를 해줘 나한테 VIP실로 알았어? 싫어요. 왜? 그냥요. 너가 오빠의 그 한 5년 후에 오빠의 여자친구일 수도 있잖아. 5년 뒤에 생각할게요. 아 5년 그러면 좀 더 땡기자. 한 앞으로 4개월 후에 어때? 딱 네가 20살 딱 되는 날. 개걸어. 왜 돌아? 아니 그게 이상해? 엄마한테 다 말한다. 아니 뒤에 헬로키티 입을 귀엽죠. 어 귀여워. 어머니한테 말해줘 귀엽다고. 알았지 내가 귀엽다고 했잖아. 알았지 그런 거 맞죠. 좋은 것만 얘기해줘야지. 그래 어머니가 좋아하시지.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결혼각을 보고 나중에 뭔 말인지 알지? 아 네네 네. 아니 왜 벌받는 말 다 싫어? 아니야. 저 혹시 그 자취냐 아니면 그 어디야? 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. 아 언제 자취할 거야? 저 아마 21살? 양아치가 맞네 그러면. 왜요? 아니 벌써부터 이제 자취 생각이 있고 그러는 거 자체가 내가 지금 현생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는 거야 지금. 아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가지고 대학교랑 집 거리가 조금 멀어서 그러니까 버스 타고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아, 그 근처
오빠가 너의 황금마차가 되어줄 수 있는데. 와 진짜 막 마이크에다 막 말하는 것이 너무 역겨워요. 어, 여자면 디올백 좋아하세요? 저랑 백화점 갈래요? 오픈런 봐봐 이런다니까 이게. 근데 명품 안 좋아해요. 싫어해요. 이게 바로 호구 오빠들의 특징이야. 알았어? 네. 딱 봤을 때 나중에 어떻게든 받아내. 받아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팔아먹는 거야. 어때? 아 그럼 아니 정말. 와 진짜. 아 이거 이 사람 영상 보지 마세요 그냥. 아, 왜, 다 왜? 나가버려냐. 왜? 나가. 아 근데 제 사진 솔직히 언제까지 걸어놓을 거예요? 너랑 통화 다 할 때까지. 지금 끊어도 돼요? 안 끊을래요. 아니야 왜? 나도 너무 좋아. 재밌었어요. 그치 재밌지. 원래 이게 맛이야. 어 이쁘잖아. 야 얘들아 이거 봐봐 이쁘잖아. 아무리 사진에 사기를 이렇게 쳐도 솔직히 잘 깎이고 얼굴 정면을 봤는 코가 낮아 보여도 다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코가 좀 다시 높게 보이잖아. 성형 하나도 안 들어갔어. 아 확대하지 말죠. 너무니까. 아 그래 알았어. 굳이 아니에요. 가봤자 방학 때 어디 가겠어? 밖에 잘 안 나가. 그러지 가봤자 중학 때 중학 그 거기 뭐냐 방학 때 그 계곡밖에 안 가 계곡. 어? 교환해요. 어? 아 화내는 거 아니야 오빠. 아 저 아 저도 아 저 진짜 저 진짜 친구 없어요. 오빠가 오늘부터 친구잖아. 아 그래 그럼 말 놓을게. 친하게 지내자. 아 내가 무슨 네 애견이냐? 뭐 친하게 뭐 강아지 말하듯이 강아지한테 말하듯이. 아, 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. 이거는 뭐예요? 남자들도 많이 궁금할 건데 물어봐도 돼? 그 미드가 몇 그 몇 컵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. 아하 네. 말하기가 좀 헷갈리는데. 아 괜찮아. 솔직히 A 마이너라도 오빠는 어 네가 좋단다. 어 저 그 A 위에요. 애플. 아니요. 에이플 비요. 비라고 말하면 약간 줄여야 돼. 에이플 정도야. 어, 약간 에이플. 아, 뭔 말인지 알지? 아예 어, 어, 약간 그 정도야. 솔직히 말해서. 네네. 그래서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알잖아 여러분들. 그냥 옷도 내가 어 라지가 맞는데 더 크게 보이려고 X 라지 정도 입어도 그래도 얼핏 비슷하잖아. 그 정도처럼 그냥. 아, 이제 열아홉 살한테 하는 못하는 말이 없네. 아, 옷 얘기한 거야 옷. 옷. 어. 옷 얘기한 라지 얘기한 거 옷 얘기했잖아. 나라 아니 옷이 있잖아 내 옷이 있잖아 나라 아니 내가 여기까지 말해봤으면 이제 알 거야. 네 지금 현 남자친구가 매력이냐 오빠 매력이냐? 저요? 이거 고민하고 끝났네. 고민한 거네 이제. 얘도 아까는 고민도 안 했다. 응? 남자친구요. 이제 그만 나가. 1시간 통화했으면. 아 미안해요 아니